네, 안녕하세요. 제이 미술실입니다.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5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캠퍼스는 4S 캠퍼스 24.2 곱하기 24.2cm 네, 사각형 캠퍼스입니다. 여기다 재활용 물감을 제가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네, 여기다가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감을 준비해 놨는데 뒤에 보이는 보조 물감 글씨 쓸 때 사용하는 보조 물감을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오렌지 그리고 핑크, 레드, 네, 그리고 화이트, 그리고 보라, 스카이 블루, 그리고 옐로우. 그리고 오늘은 주제가 부기. 그래서 금, 엠프라스 골드, 그죠? 네, 이것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일 활성제는 화이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쓰는 요 코팅지, 네, 요걸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요건데 귀 지압봉입니다. 네, 그래 재밌게 생겼죠? 네, 그래서 이걸 구매해서 이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부기.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부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예쁘게 부기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표현해서 그림으로. 그러면 오늘의 글씨는 바탕이 돼서 오늘의 주제색은 레드. 네, 레드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옐로우로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따뜻한 색이죠. 부기. 조금 부기. 그리고 영어로는 wall. 와우. 네, 예쁘게 써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트로 부기, 꽃 모양으로 할게요. 오늘은 또, 저번에 꽃 모양이 이뻐서, 꽃 모양으로. 네. 네, 부기. 예쁘게 잘 써졌습니다. 그리고 하얀색으로 하얀색. 따뜻한 오렌지 색으로 흔들어서 예쁘게 예쁘게 동글동글.
예쁘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아, 그 다음에 레드 따뜻한 색으로 다시 아, 그리고 화이트로 꾸며 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네, 화이트로 셀 활성제죠? 그 다음에, 압축해 보겠습니다. 응? 응? 어? 네. 그리고 이걸로 밀어보겠습니다. 예쁘게. 네. 네, 예쁘게 아주 나타났죠? 아주 예쁘게 잘 나타났습니다. 아, 아주 예쁜 색으로 잘 나타났습니다. 아, 다음은 예쁜 모양으로 한번 꽃의 모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Thank you.
네,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